예, 시사 전망대 시간 출발합니다. 자, 오늘도 격렬하고 또 날카로운 두 분, 현덕규 변호사 제주 대한연구 공동체 강호진 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그 어르신분들과 대학 예. 교육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볼까 싶은데, 아마 그 한국국제대학교, 이게 경남 진주에 있는 모양이죠. 재정난으로 인해서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았다, 이 소식이 전해졌는데 예. 대학교가 파산한다는 건 참 드문 일이잖아요, 여태까지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아이고 그럼 우리 제주도에 있는 대학들은 괜찮은가, 이 걱정들로 좀 관심이 옮겨갔는데, 자, 그래서 최근에 사학비리 문제로 오랜 시간 갈등을 빚고 있는 제주국제대학교의 그 문제, 이제는 뭐 생존 문제가 돼버렸기 때문에 이 그렇죠.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혹시 두 분 제주국제대학교 올해 신입생 몇 명이나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30여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대학교에 30여 명, 신입생을 30여 명밖에 못 뽑은 거예요, 보니까. 초등학교 한 학급 숫자 정도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요. 아니 뭐 유치원 숫자만도 못하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면은. 근데 이게 뭐 그렇게 못 뽑는 이유가 여러 가지 그 제한, 장학금도 제대로 줄 수가 없고. 예, 예, 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다 보니까 많이 뽑지를 못하는 건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 신입생 수를 33명 뽑아서 운영될 수 있는 대학교는 없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게 된 예. 거죠. 운영 자체가. 예. 사실 이제 제주 국제대뿐만 아니라 네. 전국적으로 이제 그 학생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학령 인구가 많이 네, 감소했죠. 네, 학령 인구가 많이 들었죠. 그리고 대학교는 그 직전에 학령 인구가 상당히 많았을 때 기준으로 예.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정말 이제 이 학교뿐만 아니라 예. 오히려 좀 재학생들도 자기들이 다니는 학교가 좀 이렇게 명성이 좀 떨어지거나 재정이 예, 부실하면 예. 야 이거 나중에 내가 졸업한 학교가 몇 년 지나면 없어지는 거 아니야 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올 정도로 아. 좀 학교가 전반적으로 많이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좀 전국적으로도 이런 사례들이 앞으로 많이 나올 것이다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이제 재단 쪽의 문제도 있는 거지만 앞으로 계속 지방대학들은 좀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자, 그나저나 일단 제주대학, 제주국제대학교로 좀 얘기를 가져가 보면은 그 재정 기여자 공모 이거를 예. 시도를 했던 모양이죠. 당장 답이 없으니까 예. 누군가로부터 자본을 이제 유치해가지고 예. 이제 그 조직이 대학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고 했었는데 아. 교육부에서 상당히 난색을 표명하면서 예. 길이 막혀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재정 기여자 공모의 움직임을 예. 한 주체가 예. 재단 측이 아니라 교직원과 이제 그 교수들 예. 뭐 학원 정상화를 하기려고 하는 예예. 그런 쪽에서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원래 이제 사학법에 의하면 이제 재단의 재정이 부실하면 예. 새로 이제 재정 부담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데 예예. 그 대신에 이제 결국은 학교의 운영이라는 건 재단법인의 이사진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사진을 몇 명 이상 이렇게 또 선임권을 주고 뭐 이런 예예.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처음에 이제 시도됐던 재정 기여자는 예. 그 재단하고 협의 없이 그렇게 된 거라서 아~ 그런 부분이 안 되니까 예예. 이게 이제 제대로 될 수가 없다 예예.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재단이 완전히 네. 재단을 개편하는 학교 재단법인이 개편하는 형태로 어떤 재정 기여자랄까요, 맞으면 재정 투여자 이런 분이 나선다면 예. 가능성은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전국적으로 사실 대학에 과연 네. 투자를 해서, 그러니까 좋은 의미에서 교육을 투자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고 어떤 그래도 경제적인 동기가 있어서 투자한다 그런 건 사실 상당히 지금 많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정말 사학의 문제가 어떤 민간의 어떤 좋은 자발적인 투자를 통해서 해결하기는 점점 어려워지는 것이 아닌가. 예예. 예. 저는 조금 아쉬운 거는 예. 사실은 이제 아까 중간에 보면은 이제 산업정보대랑 국제대랑 통합하는 과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탐나대학교랑. 예. 사실 그 과정에서 도민들이 예. 도민 세금으로 그 탐나대 부지를 이제 매입하면서 그 돈을 가지고 사실은 정상화하기를 바랬던 건데, 그렇죠. 안타깝게도 이제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수님들이나 학생들이나 교직원들은 예. 노력을 해왔는데 예. 그 재단이 이제 받았던 돈을 예. 좀 뭐랄까 좀 제대로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면서 아. 사실은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좀 잃어버렸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예. 듭니다. 그 세금 말씀하셨는데 사실 탐라대 부지를 제주도가 사줬습니다. 그때도 찬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도민 세금으로 400억 이상을 투입한 이유는 그래도 당시 산업정보대가 예. 또 지역에 기여하는 바가 많았기 때문에 살려보자는 취지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 그런 것들을 재단 측에서 좀 저희가 보기에는 주장이지만 제대로 활용을 못하다 보니 예, 예. 여기까지 온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도 있었는데 지금 재도약의 기회를 잃어버린 것 같아서 안타깝다. 그런데 예. 그 부분의 책임은 상당 부분 재단 쪽에 있는 걸로 좀 뭐 저의 주장이지만 재단 측에 있다고 보고 예, 예. 뭐 개인적 경험이지만 몇 년 전에 예. 그러면 이
국제대학교 정상화 방안이 뭘까 재단 측 입장을 이제 간접적으로 여쭤본 바가 있는데 예. 안타깝게도 그분들의 재단 정상화 방안은 매각이더라고 매각. 매각. 아니, 그럼 상식적으로 대학이라는 것을 예. 잘 키워야 되는데 예. 본인들이 생각하는 재단 정상화의 키워드가 매각이라고 하면 제3자가 보기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언어였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 아마 이제 제주국제대뿐만 아니라 예. 전국적으로 이런 문제도 계속 생길 텐데 정부가 과감하게 학 예. 재단에 투자를 하고 사학하고 어떤 이제 공립성을 갖는 지금도 뭐 지원금을 주고는 있습니다만은 준 공영제 얘기하시는 네, 그런 식으로 좀 모든 대학을 똑같이 그렇게 육성하는 거는 이미 이제 뭐랄까 용량이 초과가 됐다 보니까 예. 선별 작업을 통해서 예. 어떤 구조조정을 하고 예. 정부 재정이 들어갔으면 공적인 감시나 감독은 당연히 받아야겠죠. 그래서 제일 우선은 예. 거기서 우선은 학생이 피해를 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학교 간의 학생의 이동이나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예. 보장해주고 사실은 교직원이 문제예요. 일반 직장도 어떤 구조조정이라면 교직원 직원들에 대한 고용 조정이 예.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결국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참 쉽지 않은 문제죠. 그 논리로 네. 가면 제주국제대학교는 생존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33명의 신입생을 모집하는 정도 수준이다 그러면 예. 지금 교육부 지침상으로는 사실 회생 가능성 자체가 거의 없죠. 막혀 있는 걸로 밝혔습니다. 예. 그러면 이 학교를 유지해 가면서 이제 그 교육을 좀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될지 아니면은 변호사님 말씀대로 일부 제주 도내에 있는 대학들의 구조 조정을 통해서 좀 살릴 수 있는 그 학교들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센터장님 어떠십니까? 저도 뭐 일방적 주장이지만 예. 사실은 지금 재단 구조로는 뭘 해도 되지 않을 것 같은 좀 생각이 좀 있고요. 그럴 거면 차라리 뭐 재단이 아까 매각을 하겠다고 하면 그 예. 매각을 차라리 공공에다 하는 게 어떨까 필요하면. 공공에다가. 예. 예를 들면 타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립대학, 도립대학이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저희도 뭐 이거는 가정이지만 그 국제대 속에 예예. 제주 지역만 할 수 있는 매우 특성화된 거 한두 개 정도를 설치해가지고 도립대학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도 사실은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제주대학교는 국립대학이니까 예. 또 하나 이제 제주 도립대학교가 네, 좀 생겨나는 겁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대학교 갈 인구가 줄어들면서 약간 딜레마이긴 예. 한데 그렇죠. 사실은 또 뭐 발굴하면 되지 않겠냐. 만약 살린다고 하면 네, 예. 그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운영 주체가 달라지는 거는 지금 현재 운영 주체 능력이 안 되니까 어떻게든 간에 접근해야 될 것 같고요. 예. 다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어느 학교의 운영 주체가 달라진다고 해서 그 학교의 시설이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시설은 그대로 두고 그 기자재도 예. 다 그대로 두고 예. 거기서 어느 학교 소속으로 가느냐 아니면 운영 주체가 어떻게 되냐 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만일에 제주 국제대가 예. 제주대학교하고 통합이 된다고 보면은 그냥 네. 제주대학교 어느 캠퍼스 이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운영과 시설이 그대로. 다만 그 중복되는 교과의 어떤 선생님이나 이런 부분들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 예. 그 인원의 구조조정 필요할 수가 있는 거고 학생들이 소속이 국제대에서 제주대학교로 가면은 그냥 예. 학생들은 그 같은 학년에 학과 학점을 이제 취득하고 졸업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운영의 묘가 이거를 예. 좀 큰 차원에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예. 대학교라는 그 물적 시설 예. 그리고 그 인적 구성원은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추가된 부속 시설로서 캠퍼스로서 예. 예. 활용하는 게 가장 그 활용도는 높을 거로 봅니다. 원래가 교육 시설이니까 교육 시설을 그냥 쓰는 거죠. 예. 방법론에서 좀 차이가 있긴 한데 아무튼 저 뭐 공적 자원 투입에 대해서는 두 분 다 좀 생각은 있으신 것 같고 규모 있게 할 건 아니고 우선 예. 급한 거는 제가 알기로도 임금 체불 등등등 200억이 넘기 때문에 예. 재단이 관련된 걸 기본적으로 매각을 하고 건물 되게 많고 땅도 좀 현재는 나쁘지 않기 때문에 예. 기본적인 비용을 털고 나머지들은 이제 도로 넘겨서 도에서 이제 방법을 찾는 게 저는 가장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사회에서 좀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기도 하고요. 사실 저희가 이야기하면서도 정확한 답을 내놓을 수는 없는 뭐 문제이기 때문에 다만 학생들이 피해를 좀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 두 분의 말씀으로 가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사전망대 강호진 센터장 현덕규 변호사 현덕규 변호사 강호진 센터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오늘 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